호남 씨가 말했던 정적의 소리란 게 실감나는데요. 작가는 말해요. 고향 시골이 지금 훨씬 더 나을 거예요. 정서란 건 어쩜 유년 시절에 형성되는 건지도 모르니까요. 동감이에요. 석호 씨는 지금 좋은 쪽으로만 보고 계시지만 석호 씨 집안이랑 분위기부터 많이 다르죠? 그럼 다르죠. 훨씬 인간적이라고나 할까?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난다고나 할까? 화장실이랑 불편할 텐데. 으이, 정말 자꾸 이럴 거예요. 아니, 내가 아직도 남이에요. 그래요. 알았어요. 아 참, 그 문시 아줌마 집에도 같이 한번 들려야죠. 서울 가면. 저 결혼식에 오셨어요. 군요.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군요. 아줌마가 피해버리신걸요. 아줌마는 누구한테든 피해가 된다 싶은 일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. 그렇게 어렵게 살던 때도 누군가를 돕고 계신 분이었어요. 아, 그 동춘이라는 사람도 왔던데요? 봤어요? 시부트인데요? 무시 아줌마 말대로 많이 나쁜 사람은 아닌가 봐요.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든가 보던데요, 그 사람? 그런가 봐요. 저 미연이도 그날 예쁘게 하고 왔죠? 미연 씨랑 악수했어요. 부함 씨 안 볼 때. 잘했어요. 미연이랑 고3 때 이 방에서 나랑 같이 잔 적 있어요. 미연이는 내가 힘든 시간을 견딜 때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어준 친구였어요.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알고 있죠.